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얼로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을맞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 데일리 메이크업은 사실 예전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일리 메이크업은 좀 재미가 없고 가을맞이로 어떤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지 고마츠 나나 아까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고마츠 나나님의 또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요 사진, 요 레드립의 강렬한 요 메이크업이 좀 굉장히 가을에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요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씻고 와가지고 지금 기본 스킨 케어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앞머리를 먼저 까주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은 네이밍 21호. 물먹인 퍼프로 두드려줄게요. 파운데이션을 다 했고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에서는 눈썹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이게 제가 근데 다 약간 연한 색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조금 진한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평소에 그리던 것보다는 훨씬 진하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눈 화장이랑 볼 터치를 해줄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약간 음영 느낌이고, 색조가 강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요 느낌을 많이 따라서 가볼게요. 롬앤 베러댄 팔레트. 일단 요 색깔로 음영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완전 약간 스모크한 느낌으로 음영을 깔아줍니다. 이 색깔로. 그다음은 이 색깔, 요거. 약간 여기 쌍꺼풀 라인만 색깔을 조금만 더 오버레이 해줍니다. 레이어드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색깔, 눈 여기 애교살 부분 음영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음영이 잡혔으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짜잔. 웨이크 웨이크 아이라인 사용해줄 거예요. 오늘은 까만색 아이라인을 사용해줄게요. 고양이상 느낌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아이라인 꼬리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롬앤 요 색깔 요거 가지고 아이라인 요 밑부분 있죠? 거기를 조금만 풀어줄게요, 아이라인을. 그다음에는 요 색깔 눈 아래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하고 붓 살짝 바꿔서 눈 여기 앞꼬리 이런 식으로 섀도우를 해줬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속눈썹 펌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뷰러는 패스해도 될것 같고, 요거 마스카라, 요거 롬앤. 뭔가 숱이 많아 보이고 빽빽해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눈 방향대로 이렇게 그 결을 살려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눈 화장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건데요. 볼터치는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음영 정도만 들어간 느낌이에요. 색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토니모리 러브 돌체. 여기 이제 단종돼가지고 약간 자줏빛에 톤 다운된 그런 색깔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요거를 아주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요거는 쉐딩인데요.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거를 약간 볼터치처럼 사용한다는 느낌. 됐으면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줄 거예요. 이 메이크업 자체가 매트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터가 사실 필요가 없긴 한데 코 부분만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롬앤 시스루 베일라이터입니다. 진짜 제가 썼던 하이라이터 중에 제일 요새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색깔이에요. 좀 번떡번떡한 그런 광이 나요. 은은하면서 이거 갖다가 코 중간 부분만 앞머리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레드립을 요새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진짜 옛날에 샀던 거 이거 삐아 라스트 립스틱 고혹적이라는 색깔이에요. 요걸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이 3 컨셉 아이즈 이 색깔 이걸로 색감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조금 더 한층 더 어둡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거 릴리 바이 레드 이거 굉장히 피 색깔 같은 느낌의 틴트예요. 조금 더 고혹적인 느낌의 레드립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자 이제 고마츠 나나의 또 시그니처 이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으로 그 특징적인 점이 여기 코 중간 여기 여기 되게 예쁜 데만 점이 있네. 역시 연예인인가. 이렇게 해서 점까지 찍어줬고 메이크업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링을 마치고 왔습니다. 뭔가 그 초커 조금 더 두꺼웠긴 했는데 저는 이 정도 초커가 있어서 요거랑 그리고 비슷한 그때 입었던 드레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카디건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포니테일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좀 만족도에 좀 기준이 낮은 편인지 만족스러웠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잘하는 화장이 아닌데 레드립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요.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느낌 물씬 나는 고마츠 나나 레드립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